이상정 직장입니다. 우연히 채식주의자를 괴롭히는 말 5가지라는 것이 적혀있는 기사를 보고 이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식물은 안 불쌍하니는 정말 안 들어보는 것 같아요. 까칠해 보여도 마찬가지예요. 까칠해 보인다라는 말은 입 밖으로 하긴 어렵지 않을까 할 수도 있겠죠. 고기 안 먹으면 건강 해친다라는 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.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냐는 질문과 함께요. 그리고 채식하면 돈 많이 든다는 것도 가끔 듣긴 한데요. 여러분, 채식하면 돈 진짜 절약됩니다. 생각해보세요. 고기값이 얼마나 비싼지. 너 하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니. 이런 말도 사실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고기 안 먹으면 건강 해친다, 뭐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채식하면 단백질은 어디에서 얻는지, 단백질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채식을 왜 하게 됐는지. 이 책에서도 적혀있지만 인간은 단백질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도 내 몸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이다, 그런 약간 인식 때문에 일부러도 많이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. 고기 먹을 일이 있으면 고기를 막 더 많이 열심히 먹는다든지.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도리어 장기에 부담을 주고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영양에 대해서는 쓰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학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캠벨 박사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분이 쓰신 책을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채소, 과일, 곡물을 통해 얻는 단백질 양만으로도 인간에게 충분한 양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환상, 저도 사로잡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소위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사실들을 알게 되면 큰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다.